일단 한번 갖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거 이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셔플. 아니요, 달은 아니고. 자, 그래서 그것들이 10월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그것은 또 그것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 표현 해보면 일단 뭐 이건 누가 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다? They 그렇지. They will fall. 그렇죠. 한꺼번에 they will fall.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이 10월달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그래서 in October는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좋죠. day가 뭐 대신 왔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오, 기억하네요. The leaves. 그렇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When?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라는 문장이었어요. 양념씨 있었던 문장 중에 하나였고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래, 그것은 강하지 않고, 아, 강하다, 그것은 약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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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day strong. day. 그렇죠. 뭐 많이 고쳐야 될것 같죠. 오케이. Yes. 데이는 여럿인데 이건 여럿이 아니죠. It. 그렇지. is가 필요한 문장이죠. It is. Yes, it is strong. 그렇지. It is not weak라는 문장이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오케이.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 익힐 때, 뭐 어떤 시는 하다시 만들려고 비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익힐 때 했던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 그들은 공원에 놀지 않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아니야. 걔들 공원에 놀지 않아. 오케이. 그렇지. Don't play도 이번엔. 이 부분이 중요하죠. They don't play. 그렇지.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이 문장은 어디에서 했냐? 하다시 익힐 때였어. 하다시. 하다시. 그들이 논다가 they play인데, 놀지 않는다는 they don't play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배웠던 문장이고요. 뭐이 표현은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공원에서 논의는 뭐였더라? 그들이 논의는 뭐였더라? 그들이 논다가 데이 플레이고요. 그들이 논다 데이 플레이. 그들이 논의? 그렇지. 속에 들어있던 to를 꺼내서 묻는 말 만든다는 거 배웠던 거야.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이런 문장 배울 때 했었던 거고요. 계속해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온다라는 표현.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놀아요.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My brother plays. 그렇죠.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니까 여기에다가 이 누가 뭐뭐 한다라는 양념 안 들어간 단순한 뜻인데 he가 하다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oes가 들어 있다는 거 배울 때 익혔던 문장이죠.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그럼 at the park 그는 공원에서 그 공원에서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거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었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죠? Where? 그렇지.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하면 되겠죠. 니네 형 어디서 노니? 그랬더니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He plays at the park. 오케이. 이런 거 배울 때 하다시 들어있을 때 does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익힐 때 배웠던 문장이었고요. 잘 기억들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 뭐부터 만들어 보냐?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배고프다. 그렇죠. 이번엔 be 동사가 필요한 표현이죠. You are hungry. 그렇죠. 그러면 너는 배고프니?는 뭐가 되고? 그렇죠. Are you hungry?인데 요거까지 한꺼번에 붙였네요. 그래서 너 언제 배가 고프니?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배고프다. 내가 wake up 했을 때, 할 때, 이런 거였어요. 나는 배가 고프다. I'm hungry. 내가 wake up 할 때, when I wake up. when이 언제라고 물을 때도 쓰이지만, when이 언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뭐뭐 할 때, I가 wake up 할 때, 내가 일어날 때, When I wake up, when are you hungry? I'm hungry when I wake up. 이런 문장도 익혀봤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 비슷한 거 나왔네, 그치? 오케이, 이것도 해볼까요? 그것들이 가을철에 떨어진다. 그렇죠. Day가 4란다. 그냥 누가 뭐뭐 한다. 양념도 없고 누가 뭐뭐 한다인데 2가 들어있기 때문에 falls 하지 않는다. They fall in the fall. 그리고 They fall in the fall. 오케이. 아까랑 비슷하게 the leaves 대신 왔었고요. The leaves가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do they fall? They fall in the fall. 이런 문장에서 나왔던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무엇이니? 이것들은 무엇이니? 이건 아니에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렇지, these였어, these.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se는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그러면 여러 개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뭐예요? are죠. 그러면 준비 다된것 같네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들 뭐니? What? 그렇지, what are these였어,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여기에 대해서, 그것들은, 책들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면 they are books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these는 여럿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t이 아니고요. they로 봤습니다. what are these? they are books. 네, 그 다음에 너는 뭐뭐이니? 너는 뭐뭐이다. 너는 뭐뭐이다. You are. 너는 뭐뭐이니? Are you? Are you? 너는 예를 들어, 너는 학생이니? Are you a student?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Are you a teacher? 당신은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당신은 피곤합니까? Are you tired? 당신은 목마릅니까? 그니까, 오케이. 당신 겁먹었습니까? 그렇죠. 형용사 잘 기억하고 있네요. Are you scared?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아빠께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뭐부터 만들어 보냐? 누가? 다. 그렇죠. 나의 아빠가 만든다. My dad? 그렇죠. 여기 makes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든다는? Ice cream. 뭐라고요? My dad makes ice cream.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아이스크림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그렇지. does를 쓰는 거죠. What does your dad
그렇지. What does your dad make? He makes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니? 그러면 뭐부터 만든다? 그것은 있다부터 만들죠. 그것이 있습니다. It자, 어떤 녀석이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다란 뜻으로 쓰일, 그렇죠. 비동사였죠. 그것이 있다. It is. 그러면 묻는 말, 그것은 있니? Is it? 그렇지. 그것은 책상 위에 있습니까? Is it on the desk? Is it on the desk? 그러면 책상 위에 있으면, Yes, it is. 그렇죠. 없으면 no. 그렇죠. No, it isn't.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Is it on the desk? Yes, it is on the desk. No, it isn't on the desk. 이렇게 비동사로 문장을 만들 때, 근데 지금 지우가 있다, 있니가 뭔지는 선생님한테 힌트를 들었어. 이다, 있다를 란 뜻은 비동사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보냐?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부터 만들죠.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Your sister. 될수 있다가 아니고, 뭐뭐 할, will be a doctor. 너의 시스터는 누가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의 시스터가 의사 될 거다. 오케이, 그럼 묻는 말로 바꾸면 오케이, 중요 그렇죠, 정리해서 한번 더, 뭐라고요?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그래서 여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될 거라면 안방 길어봤자 쉬니까 그래, 될 거야. Yes, she Will be a doctor. Yes, she will. 안될 거면 No. She 줄여볼까요? Want. 윌라스의 줄임말 Want라고 했죠. Now she want. 오케이. 전체적으로 이다, 있다란 뜻인 비동사 빼고는 다들 잘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497문장을 익혔어요. 됐습니까? 하나씩 다시 한번 쭉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세트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은 1차 정리 문장 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예. 방금 넣어놨어요. 보고 익히고 있으면 돼요. 다음에 할거 선생님 올릴 때까지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셔플 걸었어요, 셔플. 뒤죽박죽 걸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하면 돼.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